안녕하십니까. 대학 4년생 오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트루스 포럼과 함께한 집회에서 우리의 사명인 북한의 해방을 많이 외쳐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주제 중에서도 현 정부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북한 인권을 말하려 합니다. 현재까지도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는 북한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들은 약한 여자와 어린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은 이번 문 정부 방북 때 살인적 스케줄의 집단 체조에 동원되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참지 못해 선 자리에서 배변을 해버린 채 대기하며 연습했습니다. 집단 체조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약 재배 노역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불법 독재 정권은 무기를 만드느라 충분한 배급을 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다 못해 몰래 마약을 재배해 팔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음성적 수입이 북한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마약 재배에 동원되어 초등학생들은 약초라고만 듣고 굶주림에 양귀비 꽃방울과 씨앗을 간식으로 먹으며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얼음이라고 하며 물에 타 마시며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굶주려 마약하게 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강제노역, 마약 중독, 북한 아이들을 해방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북한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도 마약을 쥐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자유라며 염색과 화장을 권리로 보장하여 성인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쉽게 술과 담배 등의 비행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지도하는 교사 부모를 고발할 권리까지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에이즈 발병의 원인인 동성애를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학생들에게 방종이라는 악편만 잔뜩 지어주는 좌파 공격감들 제정신입니까? 또한 이미 2011년에 제정된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 10조 수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항목 때문에 아이들을 깨워 공부를 가르치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201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가 정상입니까? 학생 비행 조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 경남 박종훈 좌파 교육감이 이미 2015년에 재정이 반대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제정되는 이 학생인권 조례는 이런 독소 조항들이 모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종교의 자유라고 하며 이란, 사이비, 이슬람에 대한 민의 차별 금지법을 집어넣었습니다. 테러를 조장하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무슬림 학생을 위해 학교에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그들을 위한 한랄식품 유입으로 우리 아이들을 테러의 종교 이슬람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좌파 정권의 혁명적인 무슬림들의 본거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무시무시한 공작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이교도를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홀리워, 지하드, 종교적 테러리즘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 교리가 있기에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테러 종교 이슬람 유입을 주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의 전화, 항의 글, 홍보입니다. 먼저 경남 지역 학교에 모두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반대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과 각 경남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 반대 여론을 많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많이 홍보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미리 대비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정이 아닌 무조건 폐지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 교육 지도층은 문제 항목을 삭제하겠다며 달래놓고 제정 후 독소 조항을 재삽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약을 가르치는 나라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제 말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감사합니다.